평일 낮 아파트 단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표시해놨지만 대부분 장애인이 아닌 운전자들이 차량을 주차해놨습니다. 이렇게 잠깐 되는 것도 안 돼요. 예, 예. 가방 가지러 올라왔는데.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는 물론 잠깐의 정차도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노면이 넓고 건물 출입구와 가깝다 보니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차 여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정신은 잠깐이라서. 지난해 대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1,600여 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 건수가 최근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선을 넘거나 구역선과 맞물려 차를 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청마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의 변화 없이는 그때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령한 얌체족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기본 인식이 되어 있어야만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제고시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 함께 사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